서비스 장애 사태 여파로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전격 사퇴합니다. 카카오는 오늘 공시를 통해 카카오 대표이사가 남궁훈, 홍은택 각자 대표이사에서 홍은택 대표이사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주말 SK CN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카카오 측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향후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계획을 전했습니다. 카카오는 피해 보상 계획과 재발 방지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카카오는 4,600억 원을 투입해 내년 중 안산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며 시흥에서도 2024년 데이터 센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